이제 오늘은 사도신경 중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본디오 빌라도라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고 보면 사도신경에는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한 사람은 마리아고요. 또 한 사람은 빌라도입니다. 그런데 이 두 인물이 참 대조적입니다. 마리아는 그 눈물의 순종으로 예수님의 성육신 과정에서 큰 역할을 맡았던 인물이고요. 여기에 반해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핍박한 원흉으로 전락한 그런 인물입니다. 아마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본디오 빌라도는 아주 악한 사람으로 그렇게 각인된 신앙 고백이 계속될 것입니다. 사실 그 빌라도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그 성경에 보니까 빌라도가 로마 총독의 신분으로 예수님을 재판하는 과정을 보니까 그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애를 많이 썼던 사람이 빌라도거든요. 이 빌라도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23장 14절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이스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정직한 평가를 내린 거 아닙니까? 또 20절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또 22절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이렇게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애를 많이 썼던 인물이 빌라도인데요. 그러나 이제 이 군중들의 압력이 점점 심해지니까 빌라도는 자기 살자고 자기가 위험에 빠지는 일을 막으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인물이 그 빌라도거든요. 마태복음 27장 24절입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35절에 보니까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이 빌라도라는 인물이 악하기도 하지만 저는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근시안적인 인물이에요. 요 눈에 보이는 요 위기만 보면 하려고 나 살자고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게 어떤 일인가를 살피지 못했던 그런 좁은 시야를 가진 인물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의 빌라도를 생각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데요. 누가복음 17장 33절입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여기에 반해서 마리아도 똑같습니다. 뭐 여러 번 강조했지만 마리아는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뭐 여러 번 설명했잖아요. 마리아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위험한 순종인지. 우선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그 남자로부터 이제 요셉으로부터 버림받을 확률이 거의 100% 아닙니까? 그 들키면 사형인데요. 당장 눈에 보이기에 너무나 위험한 선택이지만 그러나 마리아는 넓은 시야를 가져서 그 이거 똑같이 또 예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38절도 마리아의 삶에 적용되는 겁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 내 앞에 놓인 두 갈래 길 마리아가 걸어간 길과 빌라도가 걸어간 길 중에 빌라도가 아니라 마리아의 길을 택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모함이 우리 고백 안에 묻어나야 되는 건데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그럼 어떻게 마리아는 그 빌라도의 길을 피하여 이런 멋진 순종의 길로 또 잠깐 죽는 것 같지만 영원히 사는 길을 택할 수 있었나? 이게 참 중요한데요. 마리아의 순종이 어떻게 가능했나? 사실 마리아도요, 막 기다렸다는 듯이 순종한 거 아닙니다. 인간으로, 여성으로, 그것도 미혼 여성으로 당연히 너무 당황하고 난감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는 그런 난감함을 피력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마리아에게 던져진 놀라운 대안이에요. 이 순종할 수 있는 대안을 저는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 발견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 대안이에요.
마리아가 순종의 길로 갈 수 있었던 첫 번째 대안인 뭐라고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요. 참 이 표현이 흥미로운 게 이게 사도행전의 문을 여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똑같은 내용이 나오거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당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마디로 오합지졸들이에요. 그렇게 3년씩이나 강도 높은 훈련을 받아놓고도 이제 결정적으로 그들의 영적인 실력이 드러나야 될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그 현장에서 다 도망가 버린 게 제자들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뭐 이런 명령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그런 급쟁이들이. 예수님이 이걸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어떤 대안을 주십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리고 그 다음에 너희가 권능을 받아야. 뭐 교회 뭐 50년 다니고 뭐 100년 다니고 뭐 목사 뭐 다 소용이 없습니다. 마리아의 어떤 그가 가진 고귀한 어떤 성품이 마리아를 그렇게 만든 거 아니거든요. 우리는 늘 성령의 임재를 구해야 됩니다. 늘 성령의 임재를.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보십시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지금 주님이 막 뭘 강조하고 싶으셔서 계속 이런 말씀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마지막에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뭘 강조하고 싶으냐, 바로 그 다음 13절을 보세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성령을 구해야 된다, 이 한마디를 강조하시기 위하여 막 여러, 우리는 그런데 이거는 안 읽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래가지고 막 돈 달라고 막 돈 달라고 성공 달라고 막 계속 그렇게 문 두드리면 주신다 그랬는데요, 이 번지수가 다른 거예요. 주님은 이 기도의 능력을 이렇게 강조하신 건 니들이 좀 제발 좀 성령 좀 구해라, 성령 좀, 성령의 능력을 좀 구해라, 이걸 말하고 싶으신 거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마리아가 이렇게 순종의 자리로 갈 수 있었던 비결 두 번째가 뭐냐,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표현입니다. 여기 누가복음 1장 35절에 나오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여기 지금 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지금 그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와 대조해서 이 말씀이 나오는 포인트가 뭐냐 하면은요, 예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과정에서 이 표현이 나오거든요.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 나오는 운행하다가 히브리어로 라프인데요, 이 날개를 퍼덕이다 또 알이나 새끼를 품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 같은 단어가 신명기 32장 11절에 나옵니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뒤흔들고 새끼를 위에서 퍼덕이며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아 그 날개 위에 업어 나르듯이. 여기 나오는 퍼덕이며가 라하프인데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하프예요. 이거와 마찬가지로 죄로 죽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사역을 위한 성육신에 사용된 그 같은 표현이, 라프와 같은 표현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기독교는요, 맨 땅에 헤딩하는 종교 아닙니다. 막 무대뻐러 밀어붙이고 막 안 되면 되게 하라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첫째, 성령의 임재를 갈망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 성령님 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둘째,
지극히 높으신 이 성령이 저를 덮어주시기 원합니다. 내버려두면 저는 그 어미 독수리가 돌봐주지 않으면 언제 떨어져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새끼 독수리 같은 존재입니다. 이제 저도 좀 나이가 좀 들어가고 있고 교회도 이 정도 뭐 안정이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종종 저를 내 내면에 너무나 초라한 마음을 주세요. 이해가 잘 안 돼요. 모든 사람들이 다 저를 화려하다 막 이렇게 떠받드는 이번에 집회 기간에도요, 신기하게도 새벽 내내 제가 너무 초라한 거예요. 제가 너무 작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조롱하시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럴 때면 어김없이 성령의 임재, 네 좀 안다고 이제 목회 좀 한 30년 했다고 네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설치면 안 된다는 걸 저의 작아짐으로, 저의 초라함으로 어김없이 성령의 임재를 갈망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저를 덮으셔야만 제가 수치의 자리에 빠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다루고 싶은 첫 번째 포인트고요. 그런가 하면 살펴보고 싶은 게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사도신경을 암송하다가 보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삶과 사역을 요약하는데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대목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살펴본 이 대목이에요. 자,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사도신경이 어떻게 요약하는지 화면으로도 좀 제가 띄워달라 그랬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의한 게 뭡니까? 사실 저 고백에 빠져 있는 게 뭐냐 하면은요, 그 성경의 공생애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수많은 일들, 기적을 베푸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내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이게 막 성경의 주류로 나오는 내용인데 이 한마디도 안 돼 있는 거예요. 다 빼고 나시고 고난을 받으사 못 박혀 죽으시고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한 줄 더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이거 왜 뺐습니까 이게?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지금 초점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 아닌가? 왜 뺐을까요? 이순신 장군 그럼 거북선이 떠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순신 장군이 뭐 어떤 자기 부하 뭐 밥 한 끼 사준 거를 이순신 장군의 특징으로 삼으면 그 학생은 바보 아닙니까? 세종대왕 한글 반포 이 그분의 특징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험 보는데 뭐 세종대왕이 뭐 감기약을 뭐 개발했더라 이렇게 답 쓰면 그거는 점수 못 받습니다. 우리 신앙이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액기서를 사도신경이 나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이래요. 거기에 이적기사 베푸시고가 없습니다. 그거는요 이 세 가지를 강조하기 위하여 보조로 쓰여진 도구인데 오늘 우리의 신앙은 막 죽으나 깨나 이적기사 베풀어달라고 병 고치게 해달라고 계속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달라고 우리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도 이렇게 주님의 삶을 요약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초점이 지금 잘못됐다는 걸 사도신경을 통해 인식하고 되돌리셔야 돼요. 우리 그토록 원하는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성공하고 잘 살고 병 떠나고 이건 다 별책 부록이에요. 이 나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에 방해되면 그거 하나도 안 들어주세요. 어떻게 이렇게 기도 응답이 잘 안 되나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의 중심이 지금 기도 응답되면 안 되는 이것이 강화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받으시면 돼요. 나시고 고난당하시고 사실 뭐 막 그냥 우리는 그 멜 깁슨이라는 미국 그 배우가 만든 영화에 뭐 고난 중간에 막 꼭 틀어주는 거 있잖아요. 막 시뻘건 피로 도배를 해서 막 그냥 고난당하시 이것만 보고 막 울고 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그게 좀 저는 동의가 잘 안 돼요. 주님의 고난이 그렇게 막 육신적으로 그냥 막 찢기는 아픔만 고난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성육신 나시고 자체가 고난이에요. 우리 집에 그 강아지도 다 영리해요. 우리 이제 다섯 식구가 이제 함께 모여가지고 이제 식사를 하면
걔는 꼭 내 옆에 와요. 걔도 알거든. 우리 집에서 내가 제일 온유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는 걸 걔도 저를 정확하게 알아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내 옆에 앉아요. 그런데 어떨 때는요. 그런데 이 그 강아지는 그 소금기 있는 음식을 주면 안 되거든요. 근데 뭐 온 음식이다 그러니까 줄 게 없는데요. 어떨 때는 진짜 민망해요. 밥 먹는데 침 넘어가는 소리도 들려요. 꿀떡꿀떡거리고 막 혀로 막 그 침이 고여가지고 그렇게 막 그 침 넘어가는 소리도 내고 계속 그렇게 음식을 먹고 싶어 하면은요. 내가 몇 번이나 밥 먹다가 말했습니다. 니 어쩌다가 이렇게 개로 태어나가지고 그러냐고. 그 불쑥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요. 이 뭐 그냥 뭐 너무 유치한 이야기니까요. 그냥 가볍게 들어보세요. 제가 막 얘를 너무 사랑해서 뭐 얘를 위해서 뭘 좀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개가 되기를 원했다. 나도 강아지가 되기를 사모한다. 이게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육신을 통하여 인간이 되셨다. 이게 내가 개가 됐다는 것보다 더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주님이 나시고 자체가 고난이에요. 나시고 자체가 고난이고요. 그 다음 나오는 고난당하시고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자체가 번영의 길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시험했던 마귀가 끊임없이 유혹했던 건 번영의 길이에요. 오병이어 그거 또 기적을 만든 김에 네 왕이 되라. 그리고 이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라. 사람이 너를 숭배할 거다. 높은 데서 뛰어내려가지고 막 천사를 좀 동원해라. 이게 다 번영의 길이에요. 예수님 다 거부하셨어 다. 그리고는 고난의 길을 가셨고요. 그리고 그분의 삶의 맨 마지막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에요. 죽으심. 우리의 삶이 이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변화받고 우리도 그 길을 주님이 따라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지금 막 계속 오병이어에 떡 만들고 막 그냥 능력을 베풀고 막 열두 군단 천사 보내가지고 확 싹 썰어버리고 이렇게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이 초점이 다르다니까요. 막 계속 막 예수님 이름 동원해서 내가 아버지 저 인간 라이벌을 막 납작하게 만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고 복음으로 자기가 막 기어이 안 죽으려고 바둥바둥 그리니까 죽어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우리는요, 이 십자가를 많이 묵상하셔야 돼요. 다른 어떤 것보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39문에 이런 질문과 답이 있습니다. 질문. 예수님께서 다른 방법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합니까? 그리고 답이 이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저주의 죽음이기 때문에 그의 죽음은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짊어지셨다는 확신을 줍니다. 여기 보니까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저주의 죽음이라 그랬는데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은 신명기 21장 22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 다음 보세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끔찍한 흉악한 짓을 저지른 그런 자들을 이제 사형을 내립니다. 그럼 시체가 남잖아요. 그러면 그 시체를 성 밖으로 끌어내가지고 나무에 달아놓습니다. 이건 어떤 행위인가 하면은 이 하나님께 그 탄원의 의미예요. 하나님, 이놈이 그 죽을 짓을 한 인간이어서 우리가 육신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 육신을 사형시켰는데, 육체의 형벌을 내렸는데, 뭐 그 이상은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왜 나무에 달아놓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죽을 짓을 저지른 이 인간을 그 육신의 형벌을 가해 죽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의 영혼에 대해서도 형벌을 내려주십시오. 이 인간의 영혼에 대해서도 저주를 내려주십시오. 이 의미가 나무에 다는 행위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화형을 당하시거나 혹은 뭐 참수형을 당하시거나 이런 방식이 아니라 십자가라는 나무에 달려 죽으셔야 했는지 아시겠죠? 이 하나님의 저주. 그래서 여러분 그 보통 그 십자가에서 주님이 당하신 고통을 삼중의 고통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육체적인 고통,
두 번째 정신적인 고통, 그리고 또 하나가 영적인 고통인데 마태복음 27장 46절의 영적인 고통이에요.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영적인 고통이에요. 이 의미를 아까 읽었던 하이델베르크 39문에서 설명하는 거거든요.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저주의 죽음이기 때문에 그의 죽음은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짊어지셨다는 확신을 줍니다. 왜 나무에 달려 죽으셔야 했는지 아시겠죠? 이 영적인 고통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여기 나와 있는 39문 뒷부분에 보니까 그의 죽음은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짊어지셨다는 확신을 줍니다. 이런 설명이 있거든요. 이게 이 세상과 확연히 다른 예수님의 길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이 세상에서 외치는 이념은요, 이데올로기는요, 딱 이거예요. 내가 옳고 네가 틀렸다. 그리고 딱 이거예요. 내가 살고 네가 죽어야 되겠다 이거예요. 모든 정치가 이 굴레를 벗어납니까? 모든 정치는 이유야를 막론하고 내가 옳고 네가 틀렸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틀림을 지적해내야 되는 게 정치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가 살기 위해 네가 좀 죽어줘야 되겠다. 이게 세상의 논리예요. 저는요 일본도 안 무섭고 미국도 하나도 안 무서워요. 전 진짜 무서운 게요, 오늘 이 이념이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다는 거예요. 더 무서운 게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이용해가지고 복음이 아니라 이념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가 뭐라고요? 내가 죽은 너를 살릴게요. 묻지 않아요. 네 대답해봐라. 네가 잘못했니? 내가 잘못했니? 묻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 너를 살려주마. 이게 복음과 십자가의 정신이거든요. 대한민국이 정말 살아나는 길이 있다면요, 십자가의 능력이. 지난 한 주간 금식하면서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한반도가 어쩔 수 없이 정치의 논리도 있고 이념의 논리도 있고 그걸 어떻게 없앱니까? 그런 아버지 근본에 흐르는 정신에 주님의 이 희생의 정신, 내가 죽어 너를 살려주마. 그런가 하면 저는 이 십자가를 묵상할 때 또 한 가지 두려운 게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3절을 보세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제가 뭘 두려운가 하면은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을 때 행동 양식의 특징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예요. 왜 이게 두렵습니까? 이제 십자가로 이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여전히 우리의 행동 방식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을 때 그 행동 양식을 따를 수 있느냐고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막 결혼도 사실 뭐 그 세상적인 그런 논리로 한 거 아닙니까? 막 이 여자 만나보고 할까 말까 하다가 더 좋은 여자가 있겠지, 그 다음 여자 만나보고 할까 말까 하다가 더 좋은 여자가 있겠지 막 그러면서 막 33살 12월 1일까지 결혼을 못한 게 저 아닙니까? 그리고는 그냥 이 여자다 그래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살면서 막 계속 요구하는 게, 내가 그 앞에 여자도 안 하고 또 그 앞에 여자도 안 했는데 당신 이 정도 해서 되겠느냐고 막 나를 더 섬겨라, 나를. 아직 우리 집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일반적인 세상의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본능으로부터 우리가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내 어떤 본능을 위해 내 유익을 위해 결혼을 했지만 그러나 이제 내가 십자가의 원리를 안다면 이 아내로 말미암아 나도 행복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해서든 내가 죽어 이 여자를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희생해서 내 아내를 내 자녀를 살릴 수 있을까,
이 동시에 고민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예전의 습성인 십자가의 원리로 이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막 끊임없이 요구하고 당신은 왜 이것밖에 안 되느냐고 돈은 이것밖에 못 벌어다 주느냐고 왜 나를 사랑한다는 표현 이렇게 안 하느냐고 막 계속 요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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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안 채워져가 지고 다른 여자도 기웃거리고 외도도 하고 계속 우리 행동의 양식이 여전히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양식이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오늘 새벽에 문득 하나님이 제 마음에 찬양이 저를 너무나 마음을 뜨겁게 했는데요. 찬송 415장이 여기 제가 이 찬양이 하도 오래전에 불러가지고 이제 악보를 보지 않고는 잘 못 부를 정도예요. 찬송 415장이 이 찬양이에요.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십자가 은혜를 이렇게 잘 설명해 놓은 부분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이라고요? 저 햇볕 힘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이게 인생 아닙니까?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이 은혜가 너무너무 감격이 됐는데 문득 눈이 어디로 연결이 되느냐 2절 가사로 눈이 옮겨가는 거예요.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과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내 눈물만 흘리네. 이 세상살이에 너무너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저 햇볕이 힘이 뜨겁고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방황할 때 주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늘을 제공해 주신 그 은혜가 내게 용서 숨쳐 너무너무 감격했는데 눈을 밝히듯 십자가를 보니 이 일이 가능하도록 죄 없으신 주님께서 날 위해 고난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마음에 큰 찔림 받아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이 십자가의 감동이 회복이 될 때 그 은혜가 흘러가지고 내 아내에게도 흘러가는 거예요. 저 결혼한 지 한 30년 가까이 되면서 요즘이 가장 행복하거든요. 신혼 때는 믿음이 없어서 많은 걸 요구했습니다. 이것도 고쳐주면 좋겠다. 이것도 고쳐주면 좋겠다. 당신 이건 좀 약한 것 같다고. 요즘에는요. 십자가의 사랑이 제게 조금 스며드나 봐요. 제 아내의 약점 모두가 다 불쌍해요. 제 아내가 보여주는 약점이 전부 다 긍휼이에요. 지적하기 전에 그게 같이 아픈 거예요. 육신의 연약함을 저에게 주지 않으시고 아내에게 주시는 그래서 저는 여전히 목회하는 데 지장을 받지 않으시면서 안토록 하시면서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 제 아내에게 퍼부어주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이번 일을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난 한 주 내내 눈물이 날 정도로 많은 분들의 커밍아웃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목사님 저도 이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저도 같은 수술을 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의 눈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성육신 주님이 인간이 되심의 이 고통이 인간의 연약함을 긍휼로 받아주시는 그 사랑으로 승화되는 것이 목사인 저의 삶에도 구현되기를 원합니다. 이 십자가예요.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내 삶에서 첫째가 내 삶에서 이 십자가 중심의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병이어 풍랑을 잠잠케 하심, 죽은 나사로로 살리심, 이거 우리가 믿는 복음의 주류 아니에요. 이거 별책 부록이에요. 우리 믿음의 중심은 십자가의 십자가, 나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심. 그래서 오늘 본문 갈라디아 6장 14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마이클 고먼이라는 분이 삶으로 담아내는 십자가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그 원어로 잘 설명한 걸 제가 봤거든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여기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거를 이 원어로 보면은 여기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거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렇게 번역하는 게 문맥상 더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면으로 그 이분의 번역대로 제가 화면에 띄워드렸는데 잘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콤마 그러니까 다시 말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뭘 강조하고 싶은지 아시겠죠? 여러분, 오병이어의 그 달콤함이 여러분은 이 십자가를 의지하는 데 방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머리에서 오병이어를 지워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위기 중에 있는 제자들을 풍랑을 잠잠케 하시며 건져주신 그 사건이 여러분이 십자가를 중심에 두는데 방해가 되면 여러분 뇌리에서 그 사건을 지워버리십시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콤마 그러니까 다시 말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기독교 핵심은 나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이에요. 그 중간에 기적을 베풀어 번성시켜 주시고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의 이념은 내가 옳고 네가 틀렸어요. 세상의 이념은 내가 살아야겠기에 네가 좀 죽어줘야 되겠다예요. 성경은 인용하는데 성경의 논리로 껴맞추는데 가장 중요한 액기서 핵심을 모르다 보니까 분명히 성경 구절로 껴맞추었는데 하고 싶은 말은 세상 이념이에요. 네가 이렇게 틀렸잖아. 네 이거 틀려먹은 거 알지? 내가 오르니까 나 좀 보고 배우란 말이야. 이거 아닙니까 이거? 이거 아닙니까? 부부 싸움할 때 믿음 좋은 부인이 왜 골치 아픕니까? 성경은 너무 많이 알아요. 당신이 왜 틀렸는지 몇 장 찾아보라 그러고 그래서 당신이 틀렸다고 당신은 내 말 들어야 된다고. 인용은 성경을 인용하지만 세상의 이념을 부부관계에다가 끌어들이는 부인이에요 그 사람은요. 성경 잘 몰라도요 핵심만 알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나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이에요. 그리고 다음 주 우리가 죽으면 다음 주에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이 신비를 경험하는 게 복음이거든요. 복음을 경험해 보셨어요? 죽어봤어야 뭐 복음을 경험하죠. 늘 복음 갖고 이겼는데 난 항상 오른데. 다시 말씀드려요. 일본? 하나도 겁 안 나요. 뭐가 겁납니까? 미국?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짜 두려운 건 한반도에 드리워진 이념의 그림자예요. 내가 옳고 네가 틀렸어? 내가 살고 네가 죽어야 되겠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드려야 되는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하도록 첫 번째가 가능하도록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내 삶을 덮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이찬수 목사 강연 들으러 오신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지난주에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저에게 친절하신 분이에요. 이걸 너무나 설명하기 좋도록. 편지 한 통 왔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듣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전달해 주시는 목사님 설교를 듣고 몇십 년 동안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둔 아픔에 대한 해답을 얻은 것 같아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 편지를 받고 의아함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니까 지난주 주일 1부부터 5부까지 설교하고 월요일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난 많이 저를 자책했거든요. 지난주 설교가 너무 시원치 않아가지고 왜 이렇게밖에 설교를 못했을까?
왜 이 설명을 쓸데없는 예화를 이렇게 길게 들었을까? 너무너무 자책이 되던 그 설교였는데 어떨 때 막 아, 오늘 설교는 내가 그냥 준비한 거 다 풀었다 원이 없다 그런 날에도 안 오는 편지가 왜 이렇게 설교자인 제가 너무 자책을 하고 이제 내가 이렇게 이제 영적으로 무뎌졌나 괴로워하는 그 설교에 왜 이런 몇십 년 동안 마음속 깊이 묻어둔 아픔에 대한 해답을 얻은 것 같아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는 편지를 보내게 하셨을까 뭘 뜻하는 거예요 설교자인 저와 상관없이 그 시간에 성령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성령님이 그 자매를 터치하셨다는 소리예요 저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풀어나가는 참 가슴 아픈 사연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대변환점 이전에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자살 시도를 했을 정도로 비참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20대 때까지도 자살이라는 것이 제 인생의 키워드 중에 하나일 정도로 우울한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지나왔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를 거의 기억하지 못하는데 제 생각에는 저 자신을 보호하려는 어떤 기제가 작동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제 인생의 첫 기억은 아마 5살 혹은 6살 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어떤 방에서 저보다 몇 살 위인 친척 남자의 성폭행으로 시작됩니다 그 후로 몇 번은 더 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너무 어렸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몰랐지만 그저 부끄럽고 싫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사춘기가 되면서 그 몸과 영혼에 새겨진 기억이 성폭행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몸을 얼마나 씻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떠오르는 수치스러움과 분노에 그 사람을 죽이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고 어떨 때는 제 자신이 악마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친척 모임 때마다 그 더러운 얼굴을 보는 것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여러분 이 자매의 편지를 보는데 아까 그 찬양이요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이 여리디 여린 이 순한 한 영혼에 무슨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장 꿈으로 가슴 벅찰 그 시기에 자살이라는 생각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 이 자매 인생인데 놀랍게도 이런 자매를 주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다행히도 그 후 하나님의 철저하신 계획과 인도하심으로 인생의 대변환점이 되어준 좋은 크리스찬 친구를 만나 저의 시선이 제 속에 있는 분노와 수치스러움에서 주님을 향한 믿음과 미래를 향한 열심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용서의 화신이라고 하는 그 넬슨 만델라의 말을 인용을 하더라고요. 감옥 문을 나선 뒤에도 계속 그들을 증오한다면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유롭고 싶었기 때문에 증오심을 내려놓았다. 이 만델라의 말을 인용하면서 그 다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도 파편 때문에 그것이 저를 찌를 때마다 눈물이 나고 가슴이 옥죄어 오지만 죄 없는 자신을 감옥에 넣어 수많은 고생의 구름텅이 속에 빠뜨린 적들을 향하여 넬슨 만델라처럼 저도 곧 그 상처에서 자유하겠다고 선포하려 합니다. 그 다음 한번 보세요. 그것은 저의 힘만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것이지만 또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용서의 문제로 실험하고 있을 때 지난주 부족한 저의 입술을 통해서 내 안에 연약함이 있다면 내가 겪고 있는 어떤 연약한 상함이 있다면 이것이 재료가 되어 이것보다 더 절망적인 곳에서 울고 있는 그 사람을 헤아리고 그 사람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는 성육신의 정신을 회복해야 된다는 이 메시지에 성령님이 자매에게 터치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몇 년 동안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둔 아픔에 대한 해답을 얻은 것 같아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그 다음 보세요 감사하면서 이제는 정말 훌훌 털고 일어나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어떤 방식으로든 도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신 저의 안정된 생활을 저만 향유하는 것이 아닌 같은 상처를 가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쓰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터치하니까 왜 이런 생각이 들까요? 십자가에서의 주님은 개죽음이 아니에요 자기의 죄로 비참한 대가로 죽는 죽음이 아니라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죽음이셨거든요 십자가의 능력도 경험하시고 십자가의 정신이 이 자매처럼 우리의 아픔이 그래서 제가 그 편지를 읽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받은 그 상처의 흔적 영어로 스카
성령의 터치가 일어나면 십자가로 이 스카 상처가 인도가 되고 십자가 앞에 인도된 이 스카 상처는 스타 연약한 이웃을 향해 손을 내밀게 만드는 별같이 빛나는 스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